네, 안녕하세요. 버펫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격 코드가 가득 있는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서 그래서 침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저희가 메타프리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공격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보통 이제 침투, 모의 침투,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이스플로이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단계라고요. 자, 그래서 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우선은 공격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공격이 맺어진 다음에서 우리가 한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이 맺어졌고요. 지금 세션이 맺어졌고요. 자, 한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고요. 윈도우즈 취약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HFS라는 취약점을 이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elp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메타프리터에서 지연되고 있는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스트 이스플로이트에 관련된 스크립트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환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도움말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수행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예,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전 버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샷이라고 우선 얘부터 수행을 시키면은 요것은 윈도우즈, 현재 당한 요거죠. 당한 윈도우즈 서버에 스크린샷을 한번 남깁니다. 한 번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면은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어폭스나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가 이렇게 딱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딱 클로즈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스크린샷 그 위쪽에 보면은 스크린 쉐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5점대 오면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얘는 릴타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릴타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예전에 웹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웹캠 카메라를 저희가 릴타임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은 스크린 쉐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VNC 우리가 원격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처럼 이 스크린샷들을 계속적으로 발생을 JPG 그 이미지 파일로 계속 발생을 시키면서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예, 그런 기능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린 쉐어 쪽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은 HTML 페이지가 이제 오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것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파이어폭스를 이용해서 HTML 페이지를 여시면 됩니다. 예, 브라우저로 그냥 여시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시면은 아까하고 본 거하고 뭔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똑같은 것 같은데 현재 윈도우즈 쪽에서 저희가 윈도우즈 쪽에서 뭔가 이렇게 얘를 실행시킨다거나 요것들을 이렇게 실행시켜 가지고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실시간적으로 이거의 화면들을 JPG로, 그 이미지 파일로 계속 변환을 하면서 HTML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스크린샵에 좀 더 윗버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강화된, 이렇게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성코드가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계속 화면적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모듈이 어디에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 쪽으로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커맨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듈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모듈들을 만약 분석하고 싶다, 예, 분석하고 싶다면은 요거를 스크린 쉐어죠. 예, 스크린 쉐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모듈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로켓 명령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R의 메타스플로이트 이쪽에 이제 제가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서버가 침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추가적인 어떤 행위들을 한다. 그래서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소스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직접 쳐시면 괜찮은데, 그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괜시리. 여러분들 맞춤, 틀리면 안 되니까요. 스펠링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모듈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관련된 모듈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인클루드를 이용해서 HD 서버라는 모듈들을 가져오고요. 요거를 가져오는 이유는 아마 공격자 쪽, 당한 쪽에서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JPG 파일을 이제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HTTP 서버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든 분들, 만든 분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사용하고요. 이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거죠. 메타스플로이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요 이벤트 값은 이제 키 값이라고 써있고, 이제 키 이벤트 샌드라고 써있는 걸 보니까, 대충 소스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X좌표와 Y좌표,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의 움직이나 S좌표와 Y좌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한 거예요. 이 이동한 거에 대해서, 를 캡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캡처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 키 이벤트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키 이벤트입니다. 막 그 키보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요 값들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URL, 이쪽이 이제 중요하죠. 이쪽이 시작 지점이고요. 그래서 URL 정보에서 했을 때 윈도우즈에서만 요거는 뭐 실행이 윈도우즈 이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실행들이 되고 있네요.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냐 아니면 다른 운영체제냐 라는 것을 두 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라면은 이 관련된 모듈들을 불러와서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이 관련된 것들을 JPG 파일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JPG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HTML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것들을 이제 바디값, 받았던 그런 리스판스 값들을 다 이제 변환을 하고, 변환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루프가 이제 돌리고 있죠. 그래서 루프 과정에서는 아까 봤던 이벤트, 퍼포 이벤트라는 함수들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보내면은 프린터 스테투스 같은 경우는 HTML 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쪽은 이제 HTML 페이지를 이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 소스 코드입니다. HTML 페이지로 생성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이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요 정보들 아까 봤던 그 HTML 페이지들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지는 않아요.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가 이제 워낙 이제 모듈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도 저도 뭐 하나하나 다 코딩할 수는 없어요. 그냥 분석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걸로 새로 만들 땐 간단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 많이 되거든요.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